이거 진짜 사놓고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이거 자석의 위치를 볼수 있게 해주는 정말 신박한 아이템. 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정입니다. 오늘은 택배를 가지고 왔어요. 네,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애플 제품입니다. 우후!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제가 아우, 크다. 본품이랑 환경을 아끼는 우리 팀쿡 아저씨 이번 충전기 넣어주셨네요. 케이블, C2C 케이블. 그리고 없습니다. 환경을 위한데 이게 들은 것도 없이 이렇게 빈 공간을 많이 남겨두셨네요. 몇 와트지 그래서? 20와트 대충 고속 충전이 된다는 그런 친구입니다. 오, 크다. 진짜 엄청 크다. 원래 쓰던 아이패드가 전 세대 11인치 아이패드고 이게 이번 세대 12.9인치. 이 키보드 이게 레이아웃이 다르네요. 원래 작은 아이패드는 레이아웃이 9대기예요. 무겁다. 681g. 이 친구는 462g. 220g 차이. 사이즈가 크니까 묵직하긴 하다 확실히. 아이패드에서 전송. 전송이 오래 걸리나? 난 전송이 되는 동안에 좀이 친구 자석이 막 스트롱 해지고 이거 새로 나온 키보드 있죠? 매직 키보드. 그 친구 때문에 자석이 정말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사놓고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이거 자석의 위치를 볼수 있게 해주는 정말 신박한 아이템. 와우!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애플 펜슬 붙는 곳인가? 그렇네. 애플 펜슬 붙는 곳.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고 위쪽 부근에 자석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역시나 여기 두 개. 펜슬 붙이는 곳두개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막 자석이 많습니다. 밑에 엄청 빼곡하네요. 엄청 많네 여기. 이 펜슬을 붙일 수도 있겠다. 펜슬이 약간 붙어요 여기. 펜슬이 이렇게 붙습니다. 붙어요. 아무튼 이 자석 많은 거는 일상적으로는 솔직히 쓸데가 없어요. 매직 키보드였나? 호구 키보드 있어요. 그거 사시는 분들한테만 유용한 그런 친구인데 이번에 이제 좀 두꺼워져가지고 되긴 하는데 약간 유리필름을 붙여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약간 벌어져서 잘안 된다고 하죠. 저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저도 흑우 키보드를 사긴 샀지만 11인치라서 어차피 얘또 새로 사야 되는데 안살 거예요. 왜냐면 구려요 그거. 맥북 에어도 있기 때문에 그 키보드를 계속 써봤지만 솔직히 생산성이 크게 늘어난다는 그건 없습니다. 그냥 노트북 쓰는 게 나아요. 그거를 쓰면은 세로 모드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고 쓰기가 힘들어요. 걔가 막 뒤로 이렇게 접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가로 모드로 해서 써야 돼서. 그래서 차라리 케이스를 쓰실 거면은 그냥 닫히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커버 같은 경우는 세워서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워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닫고도 다닐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닫는 거 되죠? 세우는 거 각도 이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트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할땐또 떼가지고 막 써야 돼요. 떼가지고 쓰다가 붙였다가 귀찮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키보드를 살면 1kg가 넘어가요. 키보드가 본체보다 무거워. 비추. 굉장한 비추. 미니. 어? 미니. 미니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 둘에서 미니 두개 들어간 사이즈입니다. 넓어서 좋다. PDF 같은 걸로 했을 때 하는 맛이 좀더 있겠다. 이거 근데 펜 감촉이 좀 다르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미니 LED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더 눌린다는 것 같은데 원래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네요. 일단은 제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큰게 조금 더 눌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약간 그거 같아요. 갤럭시 폴드 쓰는 것 같아요. 일반 폰 쓰다가 갤럭시 폴드 쓰는 느낌. 좀막 약간 쏙쏙쏙쏙 좀더 들러간 느낌. 터치할 때는 느낌이 똑같은데 거의 펜할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래도 전 이거 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키보드가 레이아웃이 다릅니다. 작은 거랑 큰 거랑. 이게 작은 거랑 큰 거랑 다른 건가? M1이라서 다른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레이아웃이 달라요. 약간 더 키보드스럽고 애초에 1이 여기 위에 있네요. 위에 줄이 있네. 여기는 없는데 11인치는. 사운드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이게 사이즈 때문에 그런가? 출력이 좀 다르네요? 사운드 크기가 여기 훨씬 크거든요? 들었을 때. 왼쪽 귀가 맛이 갔나?
근데 이게 12.90이라서 이게 출력이 더 센 건지 이번 세대에서 출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은 사이즈 비교가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퀄리티가 엄청 차이 난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사운드가 크긴 커요.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에서 정말 크게 달라진 부분은 딱 두 가지 정도죠. 아, 세 가지로 합시다. 미니 LED가 들어간 디스플레이, 그리고 M1 프로세서로의 업그레이드, LTE에서 5G 지원이 되게 바뀐 거. 이거 세 개가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소소한 마이너한 업그레이드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될 텐데, 제가 이 제품을 산 거는 M1이라서 산 게 아니고 미니 LED가 들어간 디스플레이라서 산 겁니다. 왜냐? 저는 넷플릭스, 왓챠 이런 거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영상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이게 보여요. 얘는 꺼져 있죠? 그리고 메뉴창을 켰을 때도 하얗게 파랗게 돼 있는데, 여기는 켜진 메뉴 부분만 약간 번지듯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좀 거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OLED 수준의 완벽한 픽셀 디밍이 아니고 2500존 디밍이라서 블루밍 영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메뉴만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거슬릴 수가 있는데 실제 영상 보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어둡게 표기를 해줘서.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엄청나죠? 디스플레이 퀄리티 차이가 저 똑같습니다. 밝기 그냥 둘 다 최대로 해놓은 상태고 뭐 세팅 다르게 건드린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차이가 엄청나죠? 색감 자체가 대비가 더 확실해 보이니까 어두운 부분이 디밍 때문에 꺼져서 밝기 자체도 이 친구가 최대 밝기가 더 밝은데 어두운 것도 픽셀 디밍으로 꺼트려주니까 엄청 진해 보이죠, 뭔가? 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영상 부분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미니 LED 차이가 나요. 블루밍 형상이고 자시고 안 되는 애들보다는 되는 애들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OLED로 넣어줬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아직까지는 OLED가 이 정도 밝기를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 피크 밝기를. 그리고 뭐 바뀌었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프로세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애플 A12G 바이오닉에서 ARM, 그러니까 M1 프로세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능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메모리도 이제 6기가에서 8기가로 업그레이드 됐고 1TB 이상 모델을 구매를 하시면 16기가 램인데 512에서 1TB로 넘어갈 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만 사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벤치마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싱글코어 점수 자체도 1100에서 1700이면은 거의 한 50%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멀티코어 점수도 그거에 맞춰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워낙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이 얘 성능도 다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얘까지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건 제가 좀 더 써봐야 알겠죠. 근데 50% 가량 성능 차이가 나는 거면은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메탈 스코어도 보시면 거의 2배,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성능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M1 프로세서 원래 맥북 에어에도 들어가고 프로에도 들어가고 아이맥 이번에 나온 거 거기도 들어갔고 PC 쪽에 들어가던 거를 모바일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성능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원래 모바일에 쓰던 프로세서랑 비교해서는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가 이거를 썼을 때 성능 체감을 볼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사용하고 나서 알아보는 걸로 하고, 마지막 카메라. 오, 화각 차이가 엄청나다. 전면 카메라 화각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카메라, 전면 카메라가 이제 이번에 광각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더 화각을 얘가 좁혀서 촬영을 하면은, 아, 좁혀서 촬영하면 화각이 똑같은 것 같네요. 좁혀서 촬영하면 비슷한 느낌이고 피부가 더 구리게 나오는 것 같다. 더 선명한 느낌? 너무 선명해진 느낌? 화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전면 카메라로 만일에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아니면 화상통화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확실히 좋겠다. 이거 말고 얼굴 추적해가지고 맞춰서 화면 센터 맞춰주네, 그 기능도 추가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언제 쓸까? 아무튼 일단 뭐 보여드릴 거는 요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실제 이 M1 프로세서 가장 이제 크게 바뀐 부분이 이 M1 프로세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실사용에서 체감을 어느 정도 주는지, 그리고 5G LTE를 쓰다가 5G로 이제 아이패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5G를 썼을 때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거 두 개가 약간 실사용에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눈쟁이였습니다. 결국 샀네 12.90을. 미니 LED 장사팔이 놈들, 11형에도 넣어주지. 팀쿡 나쁜 놈.